성심당 빵입니다. 대전에는 성심당이 유명해요. 이렇게 다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이제 먹고 싶은 거를 고르면 이렇게 포장을 하나씩 해줍니다. 보통 2,000원, 2,300원, 2,800원, 3,000원 가격은 그렇고요. 빵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. 어떤 빵인지. 근데 이제 고문산 메아리는 어떤 빵인지 알아요, 제가. 소보루는, 성심당의 소보루는 기름에 소보루가 계속 튀어 나옵니다. 한 줄에 여섯 개인데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튀겨져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이 빵은 알아요. 다른 거는 빵 이름을 잘 모르고 이 소보로하고 이 빵 이름은 알아요. 다른 빵은 잘 모르겠고요. 저번에도 고문산 메아리를 사왔는데 맛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사왔습니다. 고문산 메아리를 두 개를 사왔어요. 대전에는 고문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. 해발 500m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이 빵 이름이 고문산 메아리입니다. 크림이나 그런 게 들어간 거는 별로고 이 빵은 패스트리로 돼 있어서 아주 맛있습니다. 부드럽고 맛있어요. 고문산 메아리 빵입니다. 대전역에는 성심당이 입점해 있습니다. 줄을 서야 들어가고요. 줄을 서서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직원이 줄을 끊습니다. 그러면 기다렸다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들어가고 예,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과점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손님들 손에는 성심당 가방이 한두 개는 다 거의 다 들려져 있습니다. 패스트리처럼 되어 있습니다. 겹겹이.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성심당에는 케이크도 또 유명합니다. 딸기 시루, 그리고 망고 시루. 10월 15일부터는 또 밤으로 된 케이크가 나와요. 고문산 메아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. 9월 28일부터 9월 29일 이틀간 대전에 빵 축제가 있었습니다.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입장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. 이렇게 겹겹이 뜯어먹는 재미가 있어요. 또 맛도 있고요. 생크림이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패스트리로 되어 있는 이런 빵을 더 좋아합니다. 이렇게요. 빵이 정말 종이보다도 더 얇아요. 이렇게 겹겹이 뜯어 먹는 맛이에요.